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번 진혜련입니다. 매사 똑부러지는 성격 탓에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똑순이 진혜련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홍보를 위해 누구보다 가장 똑부러지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번 이나현입니다. 혹시 3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UN에서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해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녹여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물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제 1회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참가 번호 3번 안설아입니다. 저희 꿈은 그냥 단순한 배우가 아닌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이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준비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걸 해내는 모수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난치병으로 걷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걷겠다는 의지와 희망으로 지금 이렇게 건강히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는 사람도 웃게 만드는 상큼한 미소가 매력인 참가번호 5번 유수경입니다. 네, 오늘 평화를 기원하는 DMZ의 세계평화 홍보대사로서 제가 가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전해드리며 모든 분들이 스탑 더 월 외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원더우먼이 되고 싶은 강지수입니다. 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한국을 빛내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절부터 제 별명은 늘 기린이었는데요. 청각이 발달된 기린처럼 저 또한 높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며 끈끈한 협동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린은 평소 톡톡 튀는 캐릭터와 다양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서 기린 역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To be ambassador of DMZ. 大家好, 我的名字是金惠云美.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
미스 그랜드 코리아 무대에서도 금보다 빛날 김빛날 윤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안녕하십니까?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참가 번호 9번 김수지입니다. 제가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서 저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모토로 널리 홍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세계적인 미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정입니다. 저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재능과 우월한 신체로 세계에 뽐낼 수 있는 매력이 많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 저의 매력으로 김다정을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1번 정수지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연극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제는 DMG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단아함과 서양의 시원함을 지니고 있는 아는샘입니다. DMG 안보체험 과정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와 교류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대표하는 아는샘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미소를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보신 미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3번 문희선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미소 국가대표로 활동해 왔는데요. 또한 스마일이라는 상명대학교 홍보 모델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저만의 미소 그리고 홍보 모델 경험을 살려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역, DMG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참가번호 13번, 문희선을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 출전하게 된 참가번호 14번 김지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DMZ에 방문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남침을 했는지,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제 꿈은 리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 소식이 아닌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 참가하면서 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가번호 15번 끼가 많은 김소나입니다.
저는 귀여운 댄스, 섹시한 댄스 모두 소화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춤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가진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 지원한 16번 구보나입니다. 저는 평소에 국가 안보나 평화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란 일상에,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행복을 전하는 선봉자 역할을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김자연입니다. 저의 나이는 21살이고요. 젊은 나이의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본선 무대에서 멋진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지입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게 이상한가요?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제가 앞장서서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9번 이연아입니다. 저는 연아라는 이름 덕분에 연느님, 연아퀸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이제는 DMZ 세계평화 홍보대사의 퀸이 되겠습니다. DMZ를 위해서라면 트리플 악셀을 넘어 100 악셀까지도 성공하는 퀸 이연아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엄지입니다. 저는 엄지라는 이름 덕분에 많은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별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 출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인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세계평화 홍보대사로서도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벚꽃이 되기보다는 사계절 푸른 소나무가 되고 싶은 김미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소나무가 되어 세계 평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보자 22번 에너자이저 김현지입니다. 넘치는 자신감과 환한 미소로 우리의 DMZ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오늘 밤
2번 에너자이저 김현지를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하영의 박하처럼 청량하고 맑은 에너지로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빛내겠습니다. 또한 저는 해외 봉사활동 경험과 특히 요가를 살려 건강한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세계 평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참가번호 25번 이지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별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여는 별, 미스 그랜드 코리아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적인 외모와 시원한 미소를 소유한 이한나입니다. 저는 넘치는 끼와 남다른 에너지로 플룻을 전공하여 연주 활동은 물론이며 모델로도 활동해 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하지 않고 달려온 저 이한나,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서 제 인생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변신하는 카멜레온 같은 지원자 최혜진입니다. 저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비폭력과 세계 평화의 홍보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픔을 넘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 DMZ 비무장지대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울림을 전하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 양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